자, 동백을 주제로 해서 자, 여기다가 동. 동백 같은 동백 같은 마음 지닌 그대여. 진인 그대여, 그대여, 내 가슴 깊이 피어오르네요. 네, 가슴 내 가슴 내 가슴 깊이 내 가슴 깊이 피어오르네요. 피어오르네요. 이렇게 하시고, 여기서 동백꽃을 한두 송이, 자, 그다음에. 이거는 조금 크게, 이거는 좀 작게, 조금 크게, 다시. 자, 이렇게 하시고, 그다음에, 자, 여기다가, 동백. 수술을 그리셔야 돼요. 동백 수술. 자, 이렇게. 여기도. 동백 수술을 그리고. 자, 다음에 잎을 한몇 개만 좀 그리면 될것 같은데. 동백 잎을 하면서 크고 작게 여기도 한 번은 크고 조금 작게 자 이파리도 떨어지는 거자 동백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
여기다가 노란 거.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,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지. 코너 이름. 자, 여기 낙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서, 더, 할것 같으면은 약간 연두색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려도 좋겠지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동그랗게 조절을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한번 써봤습니다. 자, 시간 되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